뭐 이렇게 많이 적었어요? 왔어요? 남편 때문에 좀 궁금하고 상의할 게 있어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해요? 제가 불안해 보여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정서적으로 이 눈동자부터 틀리잖아요. 막 눈을 어떻게 저는 저를 보세요. 저 옆으로 보지 마시고. 모양인데 늘 불안하죠, 제가. 잠깐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일반 가정주부같이 보이지 않고 그래도 엘리트 직업이라 그래야 되죠. 그런 직업을 갖게 보이거든요. 직업이란 말은 뭐 하지 마세요. 그냥 엘리트 직업, 그냥 좋은 위치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말을 안 할게요. 혹시 네, 저 직장 생활 23년째예요. 이직업 갖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쵸? 네. 뭐가 보였어요? 뭐가 아, 보였는데, 네. 왜이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치료를 해주고, 이렇게 만져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그런 정신 상태라 그럴까? 그런 상태로 어떻게 사람들을 만질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아니에요. 저 일할 때 아주 철두철미하고 몰두해요. 남편만 아니면 더 제가 신경 쓰고 더 잘할 수 있죠. 근데 일하는 모습이 난 너무 분주하게 보이고, 또한 내 생활이 너무 분주하게 보여. 또한 잠자는 것도 설잠자게 보여. 내가 이유 한번 물어볼게요. 왜 이렇게 남편. 당신은 머릿속에 24시간, 내 잠자는 그 시간조차도 머릿속에 남편하고 사세요? 저를 이렇게 불안하게 하고 한식도 그냥 제가 눈앞에 없으면 그냥 여자들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우리 남편이 주변에 그렇게 여자들이 끌린다고요. 여자들이라고 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친구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뭐 썸타는 여자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말을 하는 건지 묻고 싶었어요. 썸도 타기도 할것 같고, 또 일단 남편을 여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또, 왜? 항상 여자가 안 끊겨요. 벌써 제가 보여요. 보여요. 아니, 보여요, 다. 보진 않았지만 다 보여요. 아, 그러니까 직접 언니가 보는 건 없는데 언니 상상 속에서 우리 남편이 어디 가서 어떤 여자를 만난다. 또 어디 가서 어떤 여자를 만난다. 어디 가서 어떤 여자를 만난다. 추측에 지금 그 상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자들 직감이죠. 그한두번 제가 쏟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언니, 네? 나 이러다가 근데 한번더 물어보고 말할게요. 언니 진짜 남편분께서 반응을 보셨어요? 보진 않았지만 본 거나 다름은 없어요. 그냥 막말로 어디 이사를 가면은 그냥 옆집 여자하고도 잠깐 틈만 주면 연락 주고받고 한 시간이 멀다 하고 제가 확인을 해야 돼요. 오 마이 갓! 커플들은 망하지. 보지도 않고 그렇게 의심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아니 그걸 꼭 봐야 알아요? 사람이 아저저 보살님 저도 신기 있는 사람이에요. 한 직장에서 이렇게 오래 버티고 이만큼 올라올 적에 저도 신기가 나름 있고 직감이 굉장히 좋아요. 잠깐요, 제가 말할게요. 그 직감이, 그 신기가 당신 정서적으로 불안한 게 이게 지금 한 8년 세월부터 그랬죠. 7년 세월부터 그랬죠. 8, 7, 8, 9. 그 세월부터 그랬죠. 그중. 네. 제가 불안한 게 아니고 남편이 불안하다니까요, 보살님. 알았으니까. 잠시만요. 알았으니까. 어쨌든 저렇든 언니는 오늘 저를 선택해서 잠을 보러 오신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봤을 때는, 저는 무당이고 본인은 무당이 아니잖아요. 아무 신기가 세더요. 그쵸? 보여요. 꾸미고 뭐고 다 보여요. 좋으시겠어요? 아니, 얼마나 좋을까?
아이고, 우리는 더보자고 매일 기도 다니는데, 어우, 감사해라. 그쵸?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 남편 여자 없어요. 없다고요. 여자 없어요. 당신 남편 이런 말안 하던가요? 나 니랑 이혼하고 싶어. 그만 좀나 괴롭혀. 소리 안 하던가요? 했냐고 안 했냐고요. 언니 이러다가 진짜 이혼당해요. 예? 정말 이혼당하기 싫으면 남편이 지금 여기까지 차 올라왔어요. 당신이 불쌍했다가 미웠다가 어? 정말 가였었다가 남편이 당신한테 최선을 다하고 지금 보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남편한테 어? 아까 일 열심히 한다고요? 알았죠? 이렇게 불안하게 보이냐고. 시간만 되면 통하는 것 같아요. 당신 뭐 해? 뭐 해? 뭐 해? 그러지 마세요. 응? 없어요. 당신 신랑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당신하고 당신 자기 자식이래요. 응? 진짜요? 예. 이거 너무하잖아요. 아무리 우울증도 어느 정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대한민국 여자들이 다 당신 신랑의 파트너일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당신 신랑이 오늘 점을 보러 왔어. 나랑 웃고 이야기만 해도 너 보살하고 무슨 사이야? 당신 그럴 사람이야. 어? 그리고, 어? 우리 집 맨날 왔나? 우리 집 입고 사귀는 사람이야. 이 서른 개서 어떻게 사니? 그쵸? 내가 당신이 싫어져요. 당신이 정말 정신과 치료 좀 받아보시는 게 어떠냐고 묻고 싶어요. 정신과를 네, 심각해요. 이건 신병도 아니고, 무슨 병도 아니고, 이건 내가 아까 9년 전에 이사 갔냐고 물어봤죠. 거기에서 조금 크게 남편하고 좀 부딪힌 첫 싸움이 있었을 거야. 그러면서 충격 먹었던 게좀 있는 것 같거든. 응? 그렇죠. 그때 남편의 있었어요. 큰 목소리로. 그때부터 남편이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할까? 순간 먹고 자기 겁에 질려서 자기가 이렇게 순간 이렇게 장치 정신줄을 놓아버린 것 같아.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내가 당신이 정말 안쓰러워서 말해주는 거거든요. 정말 안쓰러워서 말해주는 거거든요. 신랑 아니니까 이 마음이 막 혼돈되고 막 이렇게 무섭고 그러더라도 한번 참아보시고 정신과 상담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신랑이 이 정도면 정신과 상담 한번 받아보도 했을 텐데요. 그렇게 저를 몰아세우기는 했는데. 몰아세운 게 아니라 당신한테 최대한 배려를 하는 거예요. 남편 말 들어주세요. 아시죠? 없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빨리 병 나으세요. 그거 참 힘든 병입니다.